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번에는 좀 빨리 돌아왔죠? 2라운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진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경조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난 경기 정보에 대해서 경도 씨 오늘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 K리그 2라운드 우리 인천 홈 경기에서 있었던 경남전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이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남준재 선수의 선제골과 또 무고사 선수의 추가골로 멋지게 2라운드 만에 홈첫 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경기 통계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점유율은 거의 4대 6이었지만 슈팅 숫자는 우리가 한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은 우리가 11, 10, 7대 6으로 우리가 하나씩 더 많았고 경고는 3장을 받긴 했지만 하나는 조금 의아하긴 했죠. 네, 그리고 세트피스는 경남이 많이 가져가긴 했지만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경남이 뭐 생각보다 좀 경기력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덕분에 우리가 홈에서 또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이야기는 다 이제 들으신 걸로 알고, 인진 씨, 그러면 우리 긴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그 방금 청두 씨 얘기했지만은 좀 의아한 옐로우 카드도 한장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제골에 대해서도 사실 경기 후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세요. 예, 일단 김진야 선수가 받았던 옐로우 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문수 선수도 옐로우 카드를 받았지만 사실 이문수 선수가 받은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는 명백했어요. 사실 그건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 경기를 의도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그거는 옐로우 카드감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전에 받았던 김진야 선수의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크성이 좀 짙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눈앞에서 부심이 보고도 왜 캐치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또 보자마자 깃발을 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봐도 그거는 경남 선수가 그냥 누구였죠? 그때 선수가? 백이종이었나요? 네, 백이종이면 맞을 거예요. 백이종이 맞아. 좀 확실히 그 베테랑이라서 그런지 노련한 게좀 있었긴 했는데 그 넘어지는 시뮬레이션을 보고서 그냥 바로 카드를 들어버리더라고요. 의아했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눈앞에서 봤던 우리 팬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정신차려 심판이 시작이 됐죠. 뭐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본 내용으로는 경호원을 더 붙여달라라는 그런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왔던 첫 골, 남준재 선수의 골이 이제 전반 19분에 터졌었는데, 이 골이 그 당시에도 심판이 VAR 룸에서 이제 교신을 했고, 이게 옵사이드가 아니라는 그런 판정으로 그골 인정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가 이제 경기를 지배를 하게 됐었는데, 이게 경기 후에, 옵사이드가 아니냐라는 논란 아닌 논란이 좀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이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옵사이드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앞서서 출발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딴걸다 떠나가지고, 심판이 뭐, 완벽할 순 없죠. 뭐,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한, 예, 오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옵사이드는 일단 중계상 화면이나 그런 거는 맞지 싶은데, 뭐 심판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VAR 믿어달라며. 믿어줘야죠. 그럼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쵸, 응. VAR 룸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고, 아, 뭐 물론 그 경기에 대한 그 정확한 거는 그 주심이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그랬으면은 주심이 VAR을 했어야지 하고 나서 근데, 그 응, 봤어야 그니까, 되는데 그쵸.
그냥 그 VAR 룸에서 나오는 교신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골이다라고 선언을 본인이 했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뭐 오롯이 이제 심판 심판의 책임이 된 거죠, 그건 이제. 그렇죠. 심판을 믿어달라. 그리고 VAR을 믿어달라라고 얘기했던 그거하고 이제 뭐 다를 게 없어지니까 아, 근데 우리 그들은 진짜 근데 태세 전환 쩐다, 진짜. 우리 진짜 태세 전환 쩔어. 아, 어쩔 수 없지.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게 호크아이가 도입이 됐잖아. 그래서 정말 호크아이로 봤는데 정말 정말 미세하게 조금 우리가 조금 뒤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믿어야죠. VAR 믿어달라는데 우리가 무시할 순 없잖아요. 뭐 항상 믿어달라 그러는데 뭐 사실 저는 그 어제 경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아니구나. 지난 경기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에 얘기했던 이제 김지자 선수 옐로우 카드 같은 경우도, 글쎄요, 저도 사실 이게 옐로우 카드를 받아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심판진의 판단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 저도 S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지자 선수가 팔이 나갔던 거는 맞아요. 뒤에서 잡아채려고 움직였었던 액션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잡아당겼느냐? 라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라는 거죠. 거리로 봤을 때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손이 나가던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거를 그냥 접은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 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불리했던 오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남준재 선수의 골 같은 경우는, 뭐, 경수 씨 얘기 잘 해줬다시피, 그, 리플레이를 확인을 해보면, 옵사이드가 맞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심판이 좀 실수를 한것 같고, 다만, 우리 그, 남준재 선수가 이제 득점한 장면, 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먼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기는 끝났고, 결과는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으로 똑같이 득점을 했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셨나요? 혹시 우리 시우 그 복회전 아니, 득점 아니, 아니. 아니야? 작년 시즌 마지막 골. 아, 문서민 치고 달린 거? 기억이 안 나지? 잠깐만. 뭐였지, 그게? 사실 나도 기억은 안 나. 근데 골은 넣었어.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기억났다. 단체로 막 관제탑 쳤던 거구나. 그렇지. 아, 그것만 기억났다, 기억나. 기억났다.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것만 기억나. 그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역습 형태가 똑같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수비에 성공을 했고 볼이 안전하게 무고사에게 매달이 됐고 아래로 쳐져 있던 무고사는 수비 배후 공간으로 침투하는 윙어에게 굉장히 정확한 패스를 넣어줬으며 이게 골로 연결됐다라는 점. 아, 생각해보면은 그게 이제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거랑 아예 중앙에서 이제 그냥 치고 들어간 거, 돌아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네요. 생각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직력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고사 매년 같은 우리가 경우도, 제가 찍은 직캠 영상을 봐도 그렇지만은, 무고사 같은 경우가 남준재 선수를 보고 한번 턴을 한 다음에 후방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후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돌면서 그냥 그 남준재한테 패스를 해줘요. 남준재 선수한테. 그런 거 보면은 그 루틴이 연습할 때그 많이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주기로 약속이 됐던 플레이가 몇번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서도 뭐 조금 다시 얘기를 할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이제 남준재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전술 변화가 좀 있었죠. 그 장면도 사실 우리가 많이 하던 수비 장면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던 이문수 선수가 이제 그 수비 라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사실상 5백에 가까운 수비 상황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남의 공격을 잘 제어를 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최근 3시즌 동안 많이 봐왔던 장면이잖아요. 뭐 16년 같은 경우는 김경민 선수가 그 역할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예. 뭐 15년 16년 같은 경우, 18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김원식. 그쵸, 예. 이게 선수단을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느껴지는 한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아무튼 그게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시즌 두 경기째인데 벌써 아직 1승 1무. 뭔가 낯선데 되게. 확실히 조직력이라는 게 축구의 초반에서는 진짜 무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구의 경우도 그렇고. 경남은 지금 뭔가 많이 아쉽죠, 되게? 선수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거를 지금 잘못 메우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 팀 같은 경우도 지금 선발 명단 보면은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 명? 두 명? 하마드하고 또 누구요? 허영준? 그 정도 박세직, 제외하고는 박세직, 박세직, 그치. 3명이다. 그세명 제외하고는 다 기존 선수들이거든.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되게 안정적이 되잖아요.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수비 라인이 변화가 없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우, 뭐 물론 완전 안정적이지. 김동민 선수라든지 김진야의 위치라든지 뭐 김동민 선수가 의 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는 정동윤 선수가 이제 맡아주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동민 선수 역시 거의 준주전급으로 이제 그 서브 멤버로는 충분히 이제 우리 팀에서 같이 녹아들던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포백 라인과 3선 그 이문수 선수까지의 라인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작년 시즌 초에 보지 못했던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이게 조직력의 힘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산이 얘기는 왜 빼? 아니, 산이도 그냥, 껴주고 골키퍼. 아니, 우리 산이요? 정산은 원래 그냥 킹산 아닌가요? 근데 산이 형 이번에 진짜 잘하지 않아요? 이번 경기? 작년 말부터 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희석 코치가 지금 코칭을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건지 선수 본인이 절치부심한 건지. 오, 이거 진짜 웬만한 키퍼들 부럽지가 않은데 요즘에. 그렇죠. 굉장히 좀 든든한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정산 선수. 아주 고맙죠. 다들 경기장에서 우리 경기 시작할 때 항상 이제 그 정산을 먼저 외쳐주는데 더 힘차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힘차게 정산 선수를 외쳐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말이 이상하게 됐는데. 정리를 조금 하죠. 지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윤진 씨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경기? 아무래도 작년 리그 준우승 팀이잖아요. 경남이라는 팀 자체가. 그리고 네. 뭐 물론 작년에 아주 골을 많이 넣었던 말콩 선수라든지 아니면 전술의 핵심이었던 최용준 선수가 빠졌긴 하지만은 그의 대체로 들어왔던 선수들이 뭐 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던머치 같은 꽤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예년에 이 시기에 이제 막 붙게 되었었던 전북과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경남을 어느 정도 꽁꽁 묶었다. 그리고 뭐 룩이라든지 네게바 그리고 쿠니모토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었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도 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우선 경남의 김종부 감독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드리고요. 네. 오심의 희생양이 된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 K리그의 킹파님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욕을 해? 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상거리 해고되고 아직 그 후속 기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벌금형 혹은 좀 심하면 이제 한 두세 경기 정도 출전 정지가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 일단 미안하긴 하지만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건네드리고 심판에게 욕은 하면 안 됩니다. K리그의 왕은 심판입니다.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경기였는데 네. 일단
골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아름다웠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준재 선수의 골도 굉장히 많이 전술 굉장히 좋은 역습 과정이었고, 그리고 또 하마드가 이제 인천에서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린 점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아마 이제 많이 다들 주목하셨던 이제 꽁풍도 이제 여기 경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데뷔전을 치렀다는 점도 굉장히 팀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뭐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꽁풍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좀 수비에서 약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나왔다는 점. 그렇죠. 굉장히 큰 실수가 두 차례나 맞죠. 네, 이 부분은 뭐 수비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이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작년 시즌 그 최다 실점이었던 그 불명예가 다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비진들은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아마 조금 있다가 이제 선수 칭찬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김동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남자. 어휴, 네, 동민이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했는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경기가 많이 기대가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11경기의 성적이 이제 우리 인천의 시즌 목표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두 경기 만에 승점 4점을 챙긴 점은 굉장히 칭찬만 받아야 되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것은 뭐 차차 보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네, 일단 저는 이번 경기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뭐 앞에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세면서 이야기를 조금 했으니까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어때? 내 말이 맞지? 축자라게, 네. 축자라게. 리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아주 쉽게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교적 순탄하게 승점을 챙길 수 있었고 일단 아까 이제 경도 씨 얘기할 때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의 아주 큰 실수가 있었죠 수비에서 일단 이문수 선수의 미스하고 이제 분우자 선수의 미스 요두 개가 있었는데 은수는 글쎄요 좀 얼떨결에 와서 맞고 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상황이 그냥 말 그대로 실수 그 자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머치의 슈팅이 골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실점 상황을 피했고. 그리고 이제 분호자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끊을 생각으로 몸을 날렸으면 끊였을 것 같은데 이게 끊기지 않고 약간 집중력을 잃으면서 상대 선수에게 연결됐던 게 결국엔 골로 연결이 됐고 이두 장면은 사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뭐 상대가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실수로 인해서 너무 이제 완벽한 찬스를 내어주었던 장면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팀보다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경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서 이제 또 한번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돌아오게 됐는데, 확실히 경남의 가장 큰 약점은 최용준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쿠니모토가 허리가. 쿠니모토가 미드필더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물론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쿠니모토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경남의 약점은 쿠니모토를 어떻게 봉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경남을 만날 때. 뭐 어떤 영입이 또 있을지, 뭐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정도는 더 경남을 리그에서 만나게 될거 아니에요? 머치도 좋은 선수고, 뭐 물론 록도 좋은 선수고, 뭐 백이종, 김효기, 뭐다 좋은 선수입니다. 부상을 해봤던 최재수도 마찬가지고, 뭐, 네게바 선수고 말할 것도 없고, 뭐 우주성이나 송주훈도 물론 좋은 선수인데, 일단 경남의 경기 자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쿠니모토를 어떻게 지원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다음에 만날 경남에게는 너무 겁먹지 맙시다. 해볼만 합니다. 잘해야죠.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지난 경기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이어지는 순서가 있죠. 칭찬을 좀 해봅시다. 경기도 이겼는데. 이긴 경기니까 우리 11명 중에서 5명씩만 칭찬을 해봅시다. 그렇게 많이 해?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자, 일단 윤진 씨 한번 골라주시죠. 그냥 고르고만 끝내요, 그냥 이런 거는. 그쵸? 그럽시다. 예. 저는 정산, 그리고 예. 무고사, 남준재, 김동민, 그리고 김보섭, 이렇게 5명을 뽑겠습니다. 그쵸? 예. 윤진 씨는요? 아, 윤진 씨 된다. 저기 경도 씨는요? 저도 거의 비슷한데, 뭐 정산, 그리고 골은 어떤 무고사, 남준재, 그리고 동민, 아까 말했던 동민이, 한 명은 이제 2분간이지만 어떻게든 위치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꽁포, 15명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 무고사 그리고 이제 하마드 이문수 분호자 그리고 허용준 이렇게 5명 골라보겠습니다. 뭐 별로 의문 없죠. 사실 우리 이긴 경기이기도 하고 다들 좋은 픽이네요. 잘했잖아요. 그렇게 아쉬웠던 선수 사실 없어요. 다 잘했어요, 생각보다. 저는 사실 좀 아쉬웠던 선수 한명 있긴 있었어요. 아, 저도 한명 있었어요. 예, 설마 전 공통인가요?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전 17번 박대직 선수. 나 아닌데? 생각하시면요. 예. 아니에요? 아, 아닌데? 아, 아니야? 누구야? 저는 김종호로 하겠습니다. 아, 김정호. 아, 물론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어.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아쉬운 거야. 근데 이게 다 경고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정호 선수가 경고를 받은 장면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파울이 경고가 나올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경고가 나왔고 그리고 이문수 선수의 경고 장면에도 사실상 김정호 선수가 껴있어요. 이게. 지분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김정호 선수가 이제 역습을 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볼을 뺏겼는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문수 선수가 그거를 끊기 위해서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정호는 저는 이제 이제 경험치 쑥쑥 먹으면서 클 때니까. 그쵸? 경주는 그러면 아쉬운 선수 없었어? 아쉬운 선수? 개인적으로는 하마드가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잘해준 건 맞는데, 하마드가 왜 아쉬웠을까? 나 아니,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킥이 조금 부정확한 게 많아. 크로스나 그런 게 너무 좀 아. 어이없게 날려먹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경기력이 아쉬웠다기보다는 아직 좀 호흡이 좀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이제 하마드를 이제 잘하는 선수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한 순간 필요한 위치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아, 그건 맞아. 움직임 예. 그건 좋았어요. 맞아요. 움직임은 그러니까 진짜 좋아. 일단 그게 안 되면 뭐 수비든 공격이든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마드 선수가 우리 팀에 합류한 게 사실은 그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대단히 영리한 선수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박세직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1라운드 끝난 다음에 박세직 선수에 대해서 좀 실드를 좀 많이 쳤잖아요. 사실 그렇기는 한데 조금 더 많이 끼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세직 선수가. 왜냐면 이제 하마드가 이제 공격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잖아. 네, 그러면 맞아요. 근데 박세직 선수는 그 상황에서 수비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문수가 갑자기 그거, 너무 너무 외로워.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언제였지? 우리 16년인가 17년에 아마 포항 원정이었을 거야. 거기에서 박세직이 계속 몇 경기에서 선발로 뛰고 막 평일 주말 막 그런 상관없이 계속 선발로 몇 경기 뛰니까 내가 갑자기 후반에 갑자기 눈이 풀려가지고 와, 이런 게 중계 잡혔던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났어. 뭐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근데 여기 조금 뭐랄까 이제 박세직 선수가 충분히 아주 좋은 킥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선수라는 걸 사실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면 어쩌면 박세직 선수는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마드와 마찬가지로 공격 기여도를 만들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문수 선수가 경기하는 거 보면 아직 어린 선수고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문수 선수가 이제 포백을 보고 하는 게 수경대 필더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좌우 풀백에게 패스를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박세지기나 하마드 앞쪽으로 떨궈주는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데,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패스가, 이제, 좌우 풀백에게 열어주고, 좌우 풀백에서부터 이제, 빌드업이 시작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박세직 선수가 조금 더 옆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하마드는 이제 공격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약간 뒤로 후퇴를 하던지 아니면 이문수 선수에게서 볼을 받아서 거기서 다시 재차 빌드업이 들어가던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좀더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더 이제 좋은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남준재 선수.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격려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경두 씨는 일단 SNS상에 있었던 일들, 일단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윤진 씨는 그 이후에 저기, 그 얘기를 좀 해줘요. 저기, 격려의 한마디. 네, 그럼 경두 씨 먼저 부탁 좀 할게요. 네, 일단 후반 시작하고 한 5분 정도 뒤에 조던머치의 좀 거친 파울 속에 남준재 선수가 좀턱 쪽에 가격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좀 정신을 잃었었고 앰뷸런스가 들어오는 큰 부상을 좀 입고 교체가 됐는데 이때 정말 많은 장면들이 좀 스쳐 지나갔잖아요. 뭐 예전에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예전에 그 누구야 이승모 선수 이승모, 아. 그렇죠. 응. 그런 선수의 사례도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 경기장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본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순간 많이 두려웠고 많이 무서웠고 좀 거의 좀 떨었던 것 같은데 어우 그 이후에도 기사가 나왔던 김진아 선수가 또 그때 동료였잖아요. 이승모 선수의 동료였기 때문에. 그 장면이 많이 떠올라서 많이 힘들어서 좀 다가가질 못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좀 많이 아, 공감을 아니야, 많이 아니야, 느꼈어요.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 저기, 그때 당시 동료였던 애는 저기 정태욱이가 저기, 그 아니야, 혀 빼물고 내가 그거고. TV로 본건 맞는데 TV로 본건 맞는데 어쨌든 걔 동료였잖아. 그래서 예전에 대표팀 동료 그건 맞아요. 맞아, 그런 그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좀 많이 무서웠는데 그 다행히 SNS상으로 이제 인천 구단이 많이 안내를 해줬는데, 지금 상태는 많이, 아니, 호전이 아니라 뭐, 거의 뭐, 다친 데가 많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말 경기에도 출전이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진짜 우리 팀에서는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치는 선수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기 내내, 조던머치에게 야유가 쏟아졌던 이유는 그 본인이 더잘알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두 가지가 있었다면, 조금 이따가 저 자세하게 해보겠지만, 이 파울이 레드카드가 안 나왔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도를 지나치는 SNS의 팬들. 예, 그쵸. 그요이두 얘기는, 번째, 예,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으니까, 일단 윤진 씨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번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진 씨. 뭐, 남준재 선수가 SNS에서도 이렇게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후에 이제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빠르게 복귀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번 경기 못 나오더라도 다음 경기 이제 완전하게 회복해서 나오면 또 괜찮으니까, 남준재 선수 그 화이팅이고, 이제 부상 없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부상을 달고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죠.
일단 SNS상에서 이제 대단히 팬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제 베트남 친구들의 네, 일단 아, 진짜. 행동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 응원 메시지 보내주고 빨리 나았으면 네. 좋겠다라고 해주고 뭐 같이 걱정해준 베트남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대체 그 축하한다고 메시지 단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야? 도를 지나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아는데, 원래 항상 전체를 욕먹이는 건 일부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일부들이, 뭐, 남준재 선수, 이제 부상, 이제 병원에 있는 사진, 퇴원하는 사진에 막 화나요, 웃겨요, 그런 거를 막 달고 있는데, 어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쵸. 아니지. 그치. 처 맞으려고 미쳐가지고. 이건 도를 지나친 거, 이건 선을 넘은 거야, 이거는. 사실 그쵸. 사람이 다쳤는데 이제 이런 조롱성, 조롱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좀 많이 곤란하죠. 아니, 우리가, 뭐, 손흥민 안 나온다고 해서, 야, 케인 부상당해라, 라멜라 부상당해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애들이, 있긴 있지. 있긴 있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아, 이건 아니지. 그, 야, 이거 사람 다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이거는, 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특히 뭐, 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우리 선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씨. 그것들이 맞으려고, 진짜.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지금 국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이성적으로 그걸 안 하는 건데, 걔네들은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말을 쓰는 거니까. 아, 저는 여기서 양심 고백 한번 합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안할것 같기는 한데, 우영이가 미넨에서 이제 대기 명단에 자꾸 들어가고, 막이 상황이 왔을 때는 혹시도 몰라요. 우리 우영이 잘할 거야, 걱정 마세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기는 한데 진짜 좀 뭐랄까 내심 속으로라도 저기 우영이가 이렇게 막못 나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좀 기회가 주어졌으면 싶은데 아, 속으로는 그러면 할수 있어. 마음속으로 아 저놈 좀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생각은 할수 있어. 생각은 할수 그래 있어. 생각까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 입력은 할수 있는데 출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그게 맞죠. 좀 어찌됐든 남준재 선수 주장완장의 무게가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몸이 먼저죠. 잘 회복해서 또 좋은 모습 경기장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이제 그럼 상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경기죠. 이제 다음 경기 3라운드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고 그리고 맞춰보도록 하죠. 네, 상주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경두 씨. 네, 상주전은 일단 이제 내일 아침에 프리뷰가 나가겠지만 지금 현재 목요일 저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프리뷰가 나가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공격진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것 같고 물론 남준재 선수가 출전을 할 수는 있지만 정상 컨디션은 아마 아닐 것이고 또 현재 이제 김보섭 선수와 김가국 선수가 23세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는데 주말 경기를 위해서는 잠시 팀 복귀한다고는 해요. 하지만 며칠간 팀 훈련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뭐 김보섭 선수는 뭐 스타팅 멤버는 아니니까 그래서 네. 아마 이제 남준재 선수의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이것이 이제 아마 큰 관건이 될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김승용 선수 혹은 이정빈 선수 아마 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나오든 간에 그 빈자리를 메우고 상주의 그 단단한 수비 라인을 어떻게 깨느냐. 그것이 이제 상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윤진 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주전에 대해서는 송시우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송시우 선수가 뭐, 저번 경기, 지난 경기에 보여준 그 모습은, 야, 이제는, 예전에는 후보로만 나와야 경기를 뛸수 있는 그런 선수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는 예.
전반전에 나와서 풀타임을 뛰더라도 아, 이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라는 와, 그런 무서움이 드니까, 물론 우리 팀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적으로 만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송시우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그 송시우 선수가 역습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좀돌또더 저돌적인 드리블을 하게 됐는데 그 드리블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킹용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킹용지가 그때 헛발질로 그 교체 아웃이 됐는데, 킹용지가 또 복귀한다면 또 그것도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까. 아마 약간 이를 갈고 출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해볼만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공격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데 수비 조직력이 좀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비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잘 갖춘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경기의 최대 관건을 하마드로 봅니다. 하마드가 어떻게 해주느냐. 왜냐면 상주가 조직력이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뭐 작년부터 쭉 이어오는 선수단인 것도 맞고, 뭐 앞선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그렇게 뭐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일단 하마드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무브먼트 아, 좋았어요. 아주 영리했기 때문에 경도 씨가 사실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킥 정확도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 킥을 그딴 식으로 계속 차는 애면 이라크 감독이 미쳤어? 걔를 왜 들어가겠어? 원래는 어느 정도 좀잘 차니까 데려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렇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게 절대 이라크 대표팀에 차출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치, 개선이 아예 안 된다면. 대표팀에 나가면 안 되지. 근데 일단 뭐 스웨덴에서도 대표 경력이 있고 이라크에서도 이제 선발을 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이 선수가 아직 한국에 좀 적응이 좀덜 됐다라고 봐요. 아무래도 잔디가 일단 다를 거 아니야. 아, 잔디가 먼저죠. 잔디 자체가 좀 다를 거고, 우리 경기장이 사실 뭐 지금, 짤막하게만 얘기하면, 우리 팀 경기장 잔디 상태에 대해 대단히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팀은. 돈을 들여도 안 되네.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왜냐면, 일단 해가 안 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경남점에서도 아마 보였겠지만은 저쪽 원정석 쪽그 해가 드는 지역은 잔디가 굉장히 좋아요. 뭐 엄청 괜찮아, 거기. 굉장히는 아니지만은 좋아요. 아주 볼만해. 근데 그 서포터즈석 쪽으로 오면은, 그러니까 그늘진 데로 오면은 S석, 응. S석 쪽은 그냥 논두렁이에요. 이게 이거는 진짜 돈을 들인다고 되는 문제, 사실 돈은 드려야 되긴 맞아. 맞는데 돈을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게 해가 안 드는 그런 지형적 그 구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잔디가 자라기 위해서는 바람이랑 햇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쵸? 그중에 햇빛이 안 들어.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품종의 잔디를 갖다 놔도 잔디가 그 살질 다 않고 죽죠? 금방 다 죽어버리고, 죽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닭이 안 나와, 사실은. 이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혹시라도 저에게 이거 들어주고 계신 분들은 너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욕만 하실 게 아니라 민원을 하나씩 써주세요. 인천시청에. 우리도 저기 밑에 그 파이프 깔아달라. 근데 구단 가난하니까 추천해서 깔아라. 이렇게 민원을 좀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사실 지금 뭐 구단 직원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차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구단 실드를 치고 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조금 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봅시다. 날씨 또 이제 따뜻해질 거잖아요. 예, 그럼 또 그리고 금방 또 잔디 올라올 테니까. 최근에 뭐 잔디 보수 확인을 하나 봐요, 우리도.
뭐 잔디가 어, 이렇게 대륙은 있다 한국에서 보면은 알아요. 예. 사진 올라왔어요. 잔디 대량으로 막 들고 있더라고요. 뭔 물론 그게 이제 100%그 가른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보식 정도만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같은 논두렁은 그래도 피하겠죠? 앞으로는. 그래야죠. 아무튼, 네. 일단 오늘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건 라디오 좀 저희가 많이 불성실했는데요. 또 남은 시즌 길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